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포 아니 이기는 방법, 멋진 수법으로 이기는 방법인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장을 치고 싶죠? 상장을 치면은 이거 우측으로 못 나오고 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천공을 해도 양포가 이렇게 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갈 데가 없죠? 이거 포한테 잡히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공격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한방 장군 한번 치고 끝나버렸는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소. 이 장군은 이 자리도 상당히 급소예요. 자, 이거 이 자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차로요. 어디를 갈까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자, 이 묘한 자리 생각하기도 힘든 이 자리는 뭘 노릴까요? 만약에 이거를 먹는다면은요. 이게 요한 방으로 끝나버립니다. 상장으로 궁이 올라올 수도 없죠. 이제 이 쫄이 피했기 때문에 산길이 나왔죠. 우측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요 상장의 다음에 끝나요. 이 상장을 막아야 되는데요. 막을 길이 이거 먹어도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놔도 안 되죠. 장군 치면은 상장 치면은 이거로 막는다 해도요. 예, 요렇게 붙으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이쪽으로 오니까는 그러면은 기껏해야 포로 요 상이 요 이쪽으로 못 오게 포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상이 못 오죠? 못 와도 괜찮습니다. 이거 먹으면 돼요. 먹고 여기 장군 또 오면 되죠. 그리고 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요. 자 상장 치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막으면은 이 차가 여기 붙으니까요. 아하, 그러면은 궁이 빠져야 되는데 궁이 빠질 땐또 어떻게 할까요? 예, 요쪽에 요기를 공격하면 됩니다. 요렇게 올라와서 요거 때리면 끝나죠? 피할 길도 없어요. 이거 병이 피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게 없죠. 상으로락도 막아볼까요? 예, 먹어버립니다. 이거 이거 버틸까요? 예, 주는 족족 다 먹어버려요. 비참하죠?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때리면 끝나죠? 이렇게요. 그래서 자 지금 차가 요 자리 찾는 게 관건이에요. 달리 둘게 없죠? 이 상장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아주 급소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